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 채널에 아주 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 구면이죠? 예.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 가평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용태입니다. 네, 저희 한번 채널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새 안 본 사이에 더 뭔가 능숙한 정치인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ROTC 52기 출신이잖아요. 아마 임관한 지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군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동기들, 또 선후배들 얘기 들었는데, 근데 방송 나오고 나서 어떻게 김상호 선배를 아냐, 김상호 씨를 어떻게 아냐,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군통령으로 알려져 있고. 전 어둠의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제가 뭐 누구를 만나고 연예인을 만나든지 혹은 유명한 정치를 만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관심 있기보다는 오히려 김상호 씨 한번 밥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것 같아요. 나름 뭐 이쪽에서는 좀 군인들 사이에서는 뭐 제가 많이 유명하죠. 네, 인지도가 이제 꽤나 높습니다. 아무튼 이게 벌써 저희가 실제로 만나면 제가 세 번째인가요? 식사도 한번 하고 그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예비 후보가 되셔가지고. 예, 뭐 포천 가평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고, 특히 포천 가평은 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많은 또 군부대가 굉장히 많고요. 포천 가평에 또 실적으로 포천에는 육군단 유휴부지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군 문제와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 사격장도 아시아 최대 사격장이라고 하는 승진 사격장, 또 미군 헬기 사격장인 로드리게스 훈련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군하고 굉장히 밀접한 지역입니다. 포천이 거의 뭐 의정부 포천. 의정부는 사실 옛날에는 군부대가 많았었고 미군 기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물러나면서 과거에 포천에도 운천 지역에 미군 부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천 쪽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의정부로 시내로 많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의정부로도 가시고 요즘 서울하고도 다 교통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도 많이 가시고. 아무튼 우리 김용태 예비 후보님,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예예. 김용태 예비 후보님이 학군 52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52기가 몇 군번인가요? 14군번이고 올해가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동기들은 지금 이제 소령 진급이 들어가네요. 예, 지금 진급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과는 저는 공병. 공병이시고요. 네, 저 같이 공병으로. 처음과 끝은 네. 처음과 끝은 우리가 뭐 딱히 뭐 실제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나는 외치고 그랬어요. 네. 부끄럽네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학군 장교 출신이시고 공병으로 근무하시고. 저는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의 토목 설계 감독관으로 있다가요. 그다음에 23사단 사령부의 군수처에서 공사장교로 있었습니다. 공사 집행장교로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직이 공사 집행장교가 상당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처음 그때 전 사실 소대장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소위에 대한 소대장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뭐 그런 존경심이 있어서 소대장을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가 제 1사군번이다 보니까 선참모 맞아요. 후, 임명정 유인 사건 터지고 나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모 보직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때 소대장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참모 보직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보직이 국방시설본부는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좀 빡셀 수도 있고 안 빡셀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좀 무난했는데 그 다음 보직인 그 사단.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의 육군의 네. 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형공사와 대보수 그렇죠. 공사로 나뉘지 않습니까? 신형공사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새로운 것을 하는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공사입니다. 근데 보수공사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거. 그래서 원래 국방시설본부가 신형공사와 대보수를 같이 집행하다가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대보수는 다시 육군한테 넘겨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설본부에 있다가 육군으로 다시 가서 대보수 공사 집행 업무를 했습니다. 아, 23사단. 쉽지 않거든요. 거기가 이제 지금은 23사단 해체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 여단이죠. 여단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동해안 경계사단이다 보니까 소초라든지 이제 장병분들 근무하시는데 제가 보수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동네가 보수할 게 많거든요. 지금도 아마 많을 겁니다. 네, 23사단 그때 대보수 장교하셨으면은 아마 퇴근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맨날 공사 업체하고도 네. 시공 업체들. 그 사실 중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군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죠? 네, 그럼요. 잠깐 사담을 나눠봤는데 이거와 또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천 지역이 이제 육군단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예. 육군단이 있다가 이제 육군단 5군단이 통합이 되면서 육군단이 정말 수많은 유휴부지를 남겨놓고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예예. 이제 국방부가 쓰던 땅들을 이제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포천에서는 어떠한 또 제가 항상 주장했던 캠프화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캠프화에 대해서는 제가 김상호 선배랑 계속 뭐 사석에서 얘기하고 해서 제가 뭐
작전적으로는 제가 솔직히 한번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 비작전적인 측면에서 또 민군 상생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포천이 여기 육군단 유휴부지에 굉장히 기회로 전략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캠프와의 어떤 시범 사업으로서 포천 이 육군단 유휴부지에 이런 테스트 배드로서 한번 쓰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라는 어떤 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캠프와 비슷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 더 큰 개념이긴 한데 그 육군단 유휴부지에 그 나머지 포천에 흩어져 있는 각 제대별 독립 대대든 중대든 이런 것들 다 흩어져 있는 부대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군 부대를 관리하자. 그다음에 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군 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설에 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캠프화를 이루자. 이러한 방안들이 포천시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돼서 국회의원 된다고 하더라도 이 포천이 육군단 유휴부지에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육군단이 떠나게 되면서 땅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저희 뉴스에도 나오고 막 유휴부지가 흉물이다. 관리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 떠나오고 물론 주기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대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 땅들을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땅이 거기 안에 국방부 땅, 포천 땅 섞여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소유주를 1대1로 트레이닝해서 트레이드해서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고 해서 조각모음 하듯이 모아서 이걸 이제 약간 타운화 식으로 그렇죠. 캠프화 식으로 이제 가겠다는 모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원래 캠프화를 만난 지 한 2년 넘었나요? 그 정도 됐죠. 예. 그 전부터 제가 캠프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처음에 저는 솔직히 캠프화라는 말이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캠프화가 이제 미군 기지 네, 그 캠프화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 엄청 관심 있어서 네. 보시고 아 나중에 꼭 이거를 나중에 내가 또 높은 정치인이 되면 이런 걸 꼭 얘기하고 싶다 하셨는데 또 마침 또 우리 포천에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에 꽂힌 예. 군인 가족이 많이 모여 있는 포천 쪽에도 마침 또 유휴부지가 있고 마침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있고 마침 또 우리 포천의 예비후보로 나가셔서 또 이런 쪽을도 많이 보고 계신 거네요. 그 유휴부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 되면 큰 그 일종의 하나의 사령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지 네, 자체가. 그럼 여기에 정말 군인 가족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최고급 아파트도 짓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타운이 딱 조성되다 보면은 다른 전국의 각지에 있는 군인들도 포천으로 다 오고 싶게 만드는 여기서 근무하고 싶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 상생타운이 들어서면서 사실 지역 소멸로 인해서 많이 저성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복지 여건이 해결된다면 지역 주민들도 자긍심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쇼핑도 저희 상생타운 가서 할 수가 있고 뭔가 상권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하게 일을 수 있어서 또 포천이 이 땅이 제가 알기로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부지이기 때문에 유휴부지가요? 아니면은 그 육군단 유휴부지가 아 육군단 30만 평이라고요? 약 30만 평 정도 됩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흩어져 있는 뭐 8사단이 과거에 있었을 때 쓰던 뭐 독립대대라든지 5군단의 독립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늘 강조하시는 그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줄이고 그렇죠. 이 캠프의 장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전성 검토를 물론 최우선적으로 받아야겠지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포천의 이 캠프와 민군 상생 복합타운의 테스트 배드로서 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정말 군인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천이면 괜찮죠. 서울도 근접하고 도로도 예.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엄청 잘 되어 있진 않군요.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고 제가 포천 갈 때 항상 아, 여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는데 뭐 세종까지 연결되고 네. 이게 제 공약사항에 또 철원까지 연장하는 게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포천 교통은 물론 이제 지하철이 저희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지하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주의 옥정 덕정선에 이제 연결되는 7호선 연장선이 포천이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죠. 포천. 예, 예. 중간중간에 국도로 많이 가지 않나요? 그 포천 안에서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고속 그 철원까지 연장되고 하면은 충분히 그리고 서울에서 가깝고요. 아마 휴게소가 많이 없던 것 같더라고 포천은. 별내 휴게소도 있고요. 어느 순간 야 마지막이야 여기 한번 꼭 들려야 돼요 휴게소를. 안 들리면 이제 올라가면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GTX가 현재 이제 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7호선이 이제 옥정 덕정선하고 서울이 지역하고 연결된다면 이제 7호선에서 연결해서 GTX 타고 또 서울로 돌아오는 그 어떤 교통도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강남권에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한 50분 정도면 서울 강남권에서 포천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천군이 아주 화끈한 공약을 내보냈습니다. 화끈하다기보다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제는 아이 낳으면 1억 주고 2억 주고 그게 파격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학교가 끝나면은 방과 후 수업이나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또 서울로도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니까 지방은 그런 거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화천군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자체장은 아니시지만 약간 이제 포천 쪽도 그런 쪽에 움직임이 좀 있는지. 예, 예. 일단 제가 화천군 그 최문순 군수님이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있어요. 제가 당 지도부 생활하면서 최문순 군수님을 한번 찾아뵈가지고. 그럼 국민의힘이에요? 예, 아마 제가 국민의힘이시고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가 화천에 가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된다. 이 군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 아이분들을 아이를 키워서 대학 보낼 때까지 이 지원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거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자. 이분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화천은 정말 그 군수님께서 거의 뭐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키워내는데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그분? 아니, 교장 선생님 출신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뭐 복지나 이런 교육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화천에 인근에 이제 화천 인근에 있는 분들도 화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입신고 하죠. 네, 전입신고해서 실제로 화천에서 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 강원도라든지 경기 북부 지역들이 그 지역 소멸인 지역들이 많을 텐데 화천군만큼은 나름대로 인구가 줄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오히려 늘었던 걸로 제가 기억했던 것 같아서. 화천도 군인 아파트 있거든요. 화천 대시장이라고. 예, 군인들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제가 군수님한테 들었거든요. 보통 장교분들은 이제 전입신고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관분들은 뭐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장교들이 전입하기 싫어하신다.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화천에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가도 이 화천의 교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화천으로 다시 전입을 오려고 하시는 군인들도 많다. 그래서 포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복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애정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인구 유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천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회 낸다면 시와 협조해가지고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평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평에서는 좀 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가평까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결국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내가 회사 다니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아가서 또 포천 가평의 또 핵심 의제는 다문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소멸 문제도 있지만 이 특히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군 관련 유튜브를 많이 하시겠지만 2030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문화 가정이 병력이 1만 명이 온다고 해요. 그게 전체 한 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좀 더 올 거라고 봐요. 실제로. 굉장히 좀 저희가 군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 다문화가 잘못됐던 정책 중에 하나가 개토화 시켰어요. 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 태국에서 오신 분, 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많았고 오히려 한국을 싫어하게 되신 다문화 가족들도 있었고 좀 저희가 예전에 그 농촌 지역에 다문화 학생, 그 아이가 오면은 배척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좀 잘못됐던 건데 오히려 이제는 샐러드볼 정책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에게 베트남 문화도 존중하고 태국에 대한 문화도 존중하고 이런 문화를 존중해가지고 이분들 결국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다문화 이런 정말 그런 정책, 샐러드볼 정책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공약을 공부하면서 봤던 데가 이제 부산에 아시아 공동체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학교인데 이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5개 국어, 아시아의 5개 국어를 졸업한다라는 뭐 소문이 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아시아 공동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포천에 저도 마이스터고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와 어떤 포천의 농업기술 같은 걸 접목시켜가지고 이 다문화 학생들 또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각종 이 아시아 언어를 잘 배우고 해서 습득하고 또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서 이분들이 한국의 유명 그 우수한 농촌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천 가평의 지역 소멸과 다문화의 핵심 의제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포천 가평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 어젠다들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회로 잘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2030년, 40년 더 성장하는 그 발판을 좀 포천 가평에서 만들고 싶고 그 중심에는 군이 있어야겠죠. 포천에 또 방통의 패널을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멘트가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갑자기 가천 포평이 아니 갑자기 과천, 아니 과천이 아니죠. 가평, 포천이 어마어마한 도시로 등극돼버리는 이런 언변술에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민군상생
복합타운이라는 걸 만약에 조성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군인 자제들이 사실은 교육의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학원이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익힐만 하면 이사 가고,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부사관들도 이제 이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민군상생 복합타운 안에 단순히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거를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도 교육에 대해서도, 출산율과 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 말씀하셨던 그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권이 민군상생 복합타운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정말 표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에서 복무하면서 유니폼을 입으면서 애국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늘 지적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군 간부에 대한 어떤 처우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포천에서 군에서 근무하면 이 처우까지 정말 우리가 이 민간인들보다 훨씬 좋은 복지 여건과 훨씬 좋은 교육 여건과 훨씬 좋은 의료 복지 여건이 이곳에 조성된다면 저는 군인들은 마음 놓고 유니폼 입고 작전하고 하고, 근데 가족분들 여기서 굉장히 정말 종교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들조차도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타운을 만든다면 저는 군의 어떤 앞으로의 그 간부들의 처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많냐면은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많이 살잖아요. 대부분이 군인들이 대도시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들이 직장을 못 갖는 거예요. 직장을 못 가지다 보니까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되고, 외벌이를 한다고 해서 이제 부사관들 상사 기준으로 10년차가 넘은 친구들이 이제 봉급에 300만 원 언저리란 말이에요. 혼자 외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둘만 낳아도 학원을 하나 못 보내는 거예요. 쉽지 않죠.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이라고 해서 물건이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기름값도 막 10만 원씩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이 영위가 안 되니까 정말 많은 부사관들, 많은 견훤한 기혼자들이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아요. 참 이 급하게 카드론 1,000만 원, 2,000만 원 생활비 받아서 급하게 애들 학원비 내거나, 잘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뭐 병원비가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1,200만 원 들어갈 일이 생기면은 그때 힘들어지는 거죠. 그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후배들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하는 이런 또 풍조가 있다 보니, 이제는 이 군인들이 다른 직장보다도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직장 중에 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족들한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방부에서 가족수당도 좀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러한 이제 지자체에서도 군인 자제들이 전입 오게 되면은 뭐 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좀 더 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던가. 왜냐면 이들을 스스로 옮겨다니잖아요. 옮겨다니니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또 방안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계략적인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총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유니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애국심, 저는 사명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나 이미 문화가 있어야 되고, 늘 강조하잖아요. 유니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존중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수당 문제라든지 정주 여건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여건들이 잘 배경이 돼가지고 이 군인 가족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보통 군인에 지원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출 수 있겠죠. 당사자들도 지금 군인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를 공동 부담하고 있다라면 글쎄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암울한 거겠죠. 공동부담이 너무 커요. 제가 오늘 방송을 앞두고 동기들, 군에 있는 동기들하고 이제 뭐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육군 수준이 어떠냐. 왜냐면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거란군 수준이다. 거란군. 정말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농담으로,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참모님이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그러셨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그 선배가 이제 당나라 군대를 넘어서 거란군의 정예병도 아니고 완전히 그 정말 그런 수준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말 안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지금 육군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뭐 많이 방송하셔서 알잖아요. 네. 많이 듣는 분들 다 체감하고 계실 거고, 이걸 진짜 바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에 대한 미래는 정말 저는 암울할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군의 주요 요직에 계신 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만약에 의원이 되신다면 어느 부서로 지금 지망을 하고 계세요? 상임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지역하고 연계된다면 물론 이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농해수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혹은 이제 전공을 살린다면 이제 환노위라든지 산자위라든지 이런 데서 또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서 또 역할도 하고 싶고요. 근데 사실 초선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남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문화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국방위는 인기는 아니잖아요. 초선이 가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 알아요. 보통 중진들 많이 가셔가지고 국방위를 다루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초선에게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가서 영광스럽게. 아, 진짜 하고 싶어요 국방위로? 국방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포천 가평 군에 대한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포천 가평에 근무하시는 군 어떤 간부나 병력들에 대한 처우 문제 개선하고 싶고요. 또 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
그동안 포천 가평의 주민분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또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격장 문제라든지 사격장 소음 피해 문제라든지 뭐 도비탄이 날라와가지고 차에 꽂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보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정 부분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또 해제할 것, 지역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방에 들어가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영광스럽게 또 국방에도 가고 싶습니다. 국방위는 사실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다 중진들이 있고 다 장군 출신들, 오래된 올드보이들만 있다 보니까 올드보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군대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군 생활에 지금 30년, 40년 걸어온 군 생활에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지휘관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는 골맞았다고 봐요. 이런 국방위는 정말로 저는 과감하게 이런 중위, 대위 이런 위관 출신들이나 더 젊은 사람들, 아예 군에 경험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 국방위는 대부분 장군 출신들이거나 대부분 오래된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 여야 다 나눠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공감에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지금 군이 계속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병력 자원이 부족하고 간부 지원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적하신 전역률 높은 거.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지금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이걸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결국에는 다뤄야 될 문제가 징병제, 모병제에 대한 논의. 사실 정치권이 이걸 피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표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모병제, 징병제에 대한 논의도 좀 뒤로 두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면 군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전투 장비 현대화 같은 과학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의제들을 정치권에서 다뤄야 되는데 사실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간 댐이 확 터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미 터졌다고 보거든요. 이미 터져서 댐에 물이 없는데 그 댐만 바라보고 댐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치거나 이제 한번 몰아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와르르 무너질 댐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 댐이 쏟아지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고쳐야 될지 저도 사실 막 막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희 이제 선배분들 이제 중령 대대장 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이제 내가 대대장인지 학교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병사 용사분들도 용사분들의 애로 사항이 있는 거고 장교분들 장교대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군무원 또 군무원대로 또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많이 뽑아놓고 지금 관리 뭐 여러 가지 뭐 처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사관 또 부사관대로 문제가 있고 지금 다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개혁 수준에 이제 와진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 수준이 출산율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연결되는 출산율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것도 맞는데. 출산율도 지금 국가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셋인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력강생인 거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국가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내 아이들을 낳은 거지 내가 국가로 도움을 받으려고 낳은 건 아니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지만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그 출산율에 대해서 뭘 해주고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군에 대한 이 문제도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이 거대 양당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거대 양당 둘 다 4스타짜리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4스타 3스타짜리 의원들 그리고 후보들 할 사람들 당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꺼내오는 사람들이 없다. 이번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초급 간부 늘리는 거에 당직 근무비를 3만 원 6만 원 수준 올리겠습니다. 그거 3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들어오자마자 전군 주요 지휘관 했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컨트롤 C부에서 3년 뒤인데 100원 한 푼 안 오른 거를 지금에서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몰라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당직 근무를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 돈을 보고 당직근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긍심과 분명히 명예심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이제 당직근무에 대한 여건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3만 원은 너무 적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돈 얘기하기 시작하면 3만 원도 적으니까 아니, 돈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군인들도 돈 얘기하고 싶지 지금은 돈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받는데 군인들도 원래 돈 얘기하고 싶지 않아야 해요. 근데 돈을 내고 근무 쓰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고 근무를 쓰니까. 네, 잠깐 제 여담인데 저는 당직 근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전 사단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당직 사령이 중령 참모분이 당직 사령 쓰시고 상황장교 대위 쓰고 제가 당직 부관을 쓰잖아요.
당직 쓰고 나면 다음 아침에 꼭 작전 참모한테 다 같이 혼나거든요. 아, 그건 참모장 공룡이죠. 참모장한테 혼나고 상황장 막 어? 상황대처 뭐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당직부가 뭐했냐? 당직사는 뭐했냐? 저희 이제 중령부터 대위 중위까지 딱 이렇게 철자세 않고 사단장님 분들 참모장한테 막 혼나고 있고 막 심지어는 막 참모장이 막 중령 보고 엎드리라고 그러고 저희 때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원래 작전 참모는 엎드려 뻗쳐 국룰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당직 근무. 근데 저한테 당직 근무 하고 끝나고 나면 컵라면 하나 주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계신 분들도 당직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낮밤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처우를 잘 개선하고 있느냐. 3만 원? 돈 얘기하기 싫은데 3만 원도 사실 전 예산 빨리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맞춰줘야죠. 그 예산이 만 원에서 2만 원 됐거든요, 평일? 이거 예산이 200억이래요. 국군의 날 하루 하는데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심도 수준인 거고 그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혀졌어요. 어차피 예비후보로 가시고 지금 또 예비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기로에 서시고 많은 기회가 있는 분인데 아직 그리고 젊고 앞으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번이 안 된다면 무조건 돼야겠지만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도전할 거고 또 언젠가는 저는 되실 분이라고 봐요. 믿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누군가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정치인분들 만나자 그러면은 시간 다 비워서 무조건 만나는 이유가 이분들이 계속 알고 이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인지라도 하고 있어야 내가 막 피력을 하진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 어느 순간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본인들도 한마디 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안 친하신가?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우리 동훈 형님을. 예예. 예. 전달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러다가 먼저 이재명 씨한테 먼저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 보통 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왜? 여야에서 아무도 안 다루거든. 여기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여기 손 잡아줘야 돼요. 개혁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다들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리고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화장실에서 우리 왜 군이 안 바뀌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 하니까 막 떠들고 막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생각 없이 유튜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은근히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군이 그럼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시겠죠. 우리 군이 왜 안 바뀌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말하면 좀 비약적이긴 하고 비판 좀 사람들이 욕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안 바뀐 이유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여야든 안 바뀐 이유가 있더라. 이 사람들이 군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볼 때 물어보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육군사관학교 나온 장군 출신들이라는 거야. 얘네들한테만 지금까지 물어봤어요. 국방부 장관도 육사 출신 장군이었고 다 지금까지 역대 장관들이 모두 다 육사 출신 장군들이었고 역대 군대 관련된 국방 참모들이 모두 다 육사 출신 장군들이었고 국방에 들어가 있는 그 중진들 그 목소리 큰 사람들도 다 육사 출신. 지금 신원식, 한기호, 김병주, 또 김도균이도 이번에 속초 쪽에서 도전한다 그러고 다 육사 출신 공무들끼리 하니까 아 얘네들이 안 바뀌었구나. 또 근데 이분들은 또 그리고 또 엘리트 장교 출신으로 또 좋은 여건에서 주로 보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군에 좀 발전돼야 될 부분들 그분들을 목도하지 못하고 좋은 여건에서 군생활 주로 하시면서 이분들도 모르실 물론 힘든 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네. 힘든 곳에 있다가 아, 참 열악하네. 그리고 바로 합창 가고 네. 아, 참 열악하네. 그리고 국방부가 버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막강케 해버리고 내 인생의 우리 군대는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왜 제가 내 우리 군대를 욕하지? 나는 이렇게 군대 나와서 성공 하고 난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라고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전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고쳐줬구나. 이 여기 있는 이 육사 출신들의 이 오래된 장군들이 이 생각을 못 바꾸니 우리 군이 안 바뀌는 거라는 걸 전 어저께 통달했습니다. 아, 왜 안 바뀔까? 왜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의원들도 아 이러고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당에 가서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의 전문가는 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당의 전문가라고 딱 나와가지고 그거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도 야 뭐 저 육사가 아니고 비사관학교 나서 중위 대위 나온 애들이 뭘 알겠어. 육사 나온 장군들이 더 잘할 거야. 이 사람들도 전문가야 라는 인식을 가지니까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군의 대변이 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더라고요. 어저께 화장실에서 있으면서. 딱 무릎을 쳤어요. 아 그래서 안 바뀌는구나. 아 여기가 문제였네. 고인물이. 그 생각이 저도. 그래서 저는 김용태 우리 예비 후보님이 저는 잘 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저는 국방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에. 국방에 가서 예. 젊은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젊은 사람 의견으로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너무 바쁘시고 너무 힘드셔서 시간을 많이 못 내주시지만 나중에 정말로 국방에 가신다거나 하면은 정말 아래부터 다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냥
군부대에서 보여주는 근무 중 이상 무하는 사단장들이 보여주는 그 쇼잉을 보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무 중 이상 무가 아니라 근무 중 이상이 있는 곳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근무 중 이상이 있는 곳이 많겠죠. 엄청 아시잖아요. 잠깐만 더 잘 알겠네. 근무 중 이상 무는 그냥 답변이잖아요. 23사단 시설이면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엄청 열악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쪽 축선이 다 열악해. 옛날부터 8군단 해체한다 만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끔찍합니다 거기도. 근데 그나마 23사단은 그 접촉 지역과 좀 멀어서 작전이 물론 가끔 해안 쪽에 넘어오는 경우 있어서 그것도 빡세긴 하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24단이 더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아실 겁니다. 네. 근무 중 이상 무가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거를 네. 아실 거니까 그분들을 또 많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말 의원들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포천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포천 군인 가족들을 만나서 그냥 쌍욕도 한번 들어보시고 불만이 무엇이냐 뭐가 문제가 있냐 해서 징징대는 거 다 들어도 봐주고 그런 게 좀 포용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과거 두 분을 좀 생각이 돼요. 아, 두 분이 겹쳐 또 겹치네. 누구시죠? 이재명 원희룡. 이 둘 다 위기의 그 문제 상황에서 현장을 간다라는 거였어요. 아.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할 때랑 문제 있을 때 계곡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욕을 막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여기서 영업하는 거 안 된다. 여기서 영업하는 거 다 빼야 된다. 그때 이재명의 결단이 결국 그 계곡에 있는 식당들을 뭐 지금도 몰래몰래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번 싹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도 전세사기 나왔을 때 현장에 가서 전세사기 세입자들이 막 욕하고 난리를 쳐도 일단 들어보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현장에 근데 두 분이 같은 곳에서 묻네. 현장의 목소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 그런 가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그 주민들이 누구한테 그걸 하겠어요? 정치인들한테 하죠. 누구한테요? 마지막에 내가 정말 행정 처리 잘 됐으면 비판하겠어요. 근데 억울하고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정치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알아야 되는데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피하는 분들 있고 안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만나서 듣고 뭐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들어야죠.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요즘 국민들이 그 불만을 얘기하면 그 잡아가 SNS에서 그 예예 네 그 이렇게 입을 아무튼 잘 들어주실 거죠? 잘 저는 잘 되실 거라고 보고 나중에 이제 예비 후보를 넘어서 정말 이제 경선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한 번 더 좀 찾아뵙고 그땐 진짜잖아요. 예예 예.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시동 거는 타입인 거고 딱 이제 시동이 딱 걸려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깊게 한번 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포천 가평을 꼭 오시죠. 아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또 우리 김용태 예비 후보님이 저랑 이제 간간히 연락하시면서 정말 군에 대해서 많이 관심 네, 엄청 네. 많으세요. 네.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제 네.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가지고 네. 연락 좀 빨리 해보라고 아,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선배 저한테도 뭐 논문 쓰실 생각 없냐 뭐 나중에 선배님도 이런 쪽으로 오실 생각 없냐 물어보길래 아 됐고 우리 의원님이 차례 돼서 아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인재영입으로 비례 꽂아 날목해주세요. 날목 한번 잘할게요. 국방 쪽 인재영입으로 진짜 아 그럼 나 새롭네. 왜냐면 보통 장군 출신 아 나 그럼 진짜 열심히 무슨 참모장 출신들 모셔왔다가 아, 진짜. 모시면 좀 새롭겠네요. 나 농담이 아니라 네. 난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장부가 한 곡 부르고 와이프한테 그동안 잘 지내라 하면서 여의도 앞에 원룡구 해가지고 비지기 일만 할 거예요. 국방이 네. 맨날 출근해가지고 맨날 일만 하고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바쁜 시간 와중에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